수박이 이거 딴 생각이나 안 했으면 좋겠는데. 진짜 철없다. 나이도 많은 게. 지금 나가야 돼? 응. 잠깐 얘기 좀 해. 공사장 나가야 돼. 새벽에 나갔었잖아. 다시 나가야지. 거래처로 가야 하고. 상남씨 미안. 무조건 내가 잘못했어.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. 미안해. 입장 바꿔 생각해서 나부터도 상남씨가 우리 엄마한테 그랬으면 화났을 거야. 정말 미안. 작은 언니. 잠깐 통화해도 되니? 어. 지금 내 방이야. 수박이 언니 집 나갔대. 뭐? 편지 써놓고 나갔다는데 짐작 가는데 없니? 모르지 나도. 아, 큰언니 왜 그래 정말. 내 말이 지금 이 상황에 집까지 나가면 어쩌자는 거니? 애들까지 놔두고. 속상하니 그랬겠지. 큰언니 때문에 그런 집에 이사 갔는데 속이 편하겠어? 엄마 아버지 생각은 안 하니? 미쳐버리겠다. 어디 갈 만한 데 있는지 잘 생각해봐. 알았어 언니. 오죽하면 여보게 이래놓고 떠나는 심정이 오죽했겠냐고.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랬다고. 배 죽이고 싶었는데 막상 이러니 가슴 아파 죽겠네. 수박이 어디 갈 만한 데 없겠나? 잘 모르겠습니다. 어디 짐작 가는 데라도 없어? 짐작이 전혀 안 가는데요. 수박이 친한 친구도 없나? 모르겠는데요. 부부로 산 게 몇 년인데 아무것도 몰라. 그러게요. 아. 그 사람 자존심에 친구들한테는 안 갔을 겁니다. 근래 친구들도 안 만나는 눈치였어요. 그럼 이게 어딜 갔어? 만에 하나 잘못된 생각이라도 했을까 봐 그게 걱정이지. 그때 자네 망했을 때도 딱 죽고 싶다던 앤데. 편지 내용을 봐도 그렇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. 애들도 있는데. 믿고 기다려보세요. 퇴근하고 들르겠습니다. 수박이 연락 없지? 당신도 신경 쓰지 마라. 알았어. 야. 갖고 왔냐? 야, 꼰대 때문에 안 돼. 아예 교문 앞에서부터 가방 뒤지는데 그거 어디다 감추냐? 아, 열받아, 씨. 꼰대 딴 학교로 안 가냐? 꼰대 보기 싫어. 학교 오기도 싫다. 소집이니까 겨우 나왔지. 야, 꼰대 그만둘 때 안 됐냐? 나이 엄청 많을걸? 나이 많은 영감탱이 뭐하러 붙어있냐? 너 지금 뭐라 그랬냐? 별말 안 했는데? 늙은 꼰대 흉 좀 봤다. 꼰대라고 하지 마라. 꼰대가 뭐 어때서? 너도 꼰대라고 하잖냐? 왜? 꼰대가 같은 왕씨라고 특별히 봐주냐? 뭐하는 짓이야? 왕대방 남고 다들 가. 따라와. 솔직히 말해. 뭐 때문에 싸웠는지. 그냥. 담배 피웠냐? 너도 알지? 요새 아버지 속상한 거. 너까지 이러면 어떡하냐? 하다하다 이제 싸움 박질까지 하고. 네가 무슨 힘이 있다고 새놈이랑 붙어?